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30만 명 이상의 부동산 중개인 가운데 정식 공인중개사 면허를 취득한 중개인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현재 영업 중인 300개 회원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부동산 중개인 현황에 따르면 90%가 정식 수료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면허 중개인으로 대부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중개업으로 이직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최소 1000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무면허 중개인 협회의 파악 숫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VAR은 무면허 중개업자들로 인해 개발 헛소문이 더 크게 증폭되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투자자들은 계약권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분쟁 소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무면허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적발되면 6천만 동, 2,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호찌민시 건설전문대학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2,1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응시자 급증에 대해 호찌민시 부동산 교육업체 모긴 인스티튜트의 르웅딘 툰 반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의무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정식 면허에 준하는 자격증은 지난해를 끝으로 효력이 만료됐다며 중개인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야 응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찌민시 건설전문대학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 유무 검증 포털 설치, 학력 제한 폐지, 기초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의 응시 자격 부여 등과 같은 중개업 면허 응시 조건 완화를 제안했습니다.